코스 낼 수 있겠는데요. 또 이로선 천안에서 평택 방향으로 직선 사거리 구간 각방향으로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국도 3호선 충주에서 음성 방향으로 대소원 사거리 양방향도 소통 잘 되고 있고요. 국도 17호선 진천 사곡교차로에서 백건고 구간도 양방향에서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진천에서 청주 방향으로 테라퓨처라에서 옥석교차로 구간 역시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국도 34호선 동포교차로에서 신봉교차로 구간 양방향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신영아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석에 비가 오는 이날에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우산을 펼쳐서 건조하지 못해서 풀어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산 손잡이가 바닥으로 가도록 하는 게 좋답니다. 우산 꼭지가 바닥을 향해 있어요. 안쪽에 물기가 고여서 모기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현관이 좀 비좁거나 바닥에 물이 떨어지는 것이 싫다면 벽돌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산 손잡이가 아래로 향하도록 한 후에 벽돌 위에 새로 두면은 잠시 후 이어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월의 첫날 함께 하신 박민은 라디오 끝나겠습니다. 장치원의 사랑하림에 전해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최우길, 홍석훈, 구성의 설민수, 기술감독 정혜준, 우태문, 저는 이영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농산시장 5거리에서 오정 4거리 방향으로 신호 두 번 받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동부 4거리에서 중리 4거리 방향으로 신호 한두 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롱로는 오륜역 4거리에서 서대전 4거리 방향으로 신호 두 번 필요하고요. 탐방 4거리에서 용문역 4거리 방향으로 신호 두 번.